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시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했죠. 넌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회개하도록 해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나에게. 그때 요나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큰 저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서 다시 기회를 주죠.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작정하신 일은 그분이 꼭 이루시는 그런 분이세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한번 말씀할 때 요나가 듣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두 번째 말씀하는 겁니다. 너 가서 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쳐 회개하도록 해. 그렇게 두 번째 말씀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만일 두 번째도 하나님이 이 말씀했는데 요나가 불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절이 나든지 다시 하나님이 강권해서 말씀했을까요? 너 가르는데 왜 안 가? 하고 아마 혼을 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택하고 불렀을 때 그것을 이루시고 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큰 성읍이라고 말한 것은 이 성읍이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고 굉장히 어떤 그런 저기 발전이 많이 된 그런 성읍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 문명이 발달되고 굉장히 큰 많은 인구가 사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선지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한 것은 너 가서 그대로 그들에게 전해.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이 당시에 이 니느웨 성읍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명하셨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큰 성읍이라. 3일 길이야. 이 3절에도 니네는 큰 성읍이라고 그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많이 살고 문명과 문화도 발달한 그런 부유한 그런 나라였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큰 성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하였더니,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루 길을 행했다. 그러니까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하였더라. 이것은 심판을 예고하는 겁니다. 40일 동안에 기회를 줄 테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다시 말씀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40일 동안 기회를 주는데 그동안 회개치 아니하면은 성이 무너지죠.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멸망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천사가 방문했을 때 그들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때 불과 유황불로서 그 성이 아주 멸망당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보면 갑자기 심판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이렇게 봐도 하나님이 사인을 줍니다. 경고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양심이 때로는 반응을 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때로는요, 이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속이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사람은 이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이 사인을 주고 징조를 보여주는데도 회개치 않으면 갑자기 멸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무뎌지고 감각이 이르면은 그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심판하거나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기 전에 계속 말씀하죠.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어느 사람이나 어떤 나라를 갑작스럽게 그냥 무너뜨리거나 그렇게 멸망시키는 데는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니느웨 성에 범죄한 도시에 이 요난을 보내서 회개토록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순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놀라울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 길을 다녀야 되는 그런 큰 도시를 다니면서 이 요나가 하루 길을 다니면서 외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보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섬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하루 길을 다니면서 그렇게 외쳤는데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럴 때, 이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존재 여부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한판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는 분이구나.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 불행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정직하게 하는 인간이 반응했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지 않을 때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방자하게 행하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이 전파됐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심판이 이른다고 하는 걸 믿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창조자를 믿고 전능자를 믿고 인간을 만드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순하고 굵은 배를 입느니라. 여기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반응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죠. 내가 크게 잘못했거나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크게 불순종했습니다. 두렵더라고. 그래서 3일을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3일 동안을 올라가서 그곳에 먹지 않고 그곳에서 금식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 금식했을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깊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 그 아이가 큰, 더 큰 은혜를 주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를 졌지만 그 죄를 버리고 자복하면은 긍휼히 여기고 자기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난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죄에 빠져도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킨다고 하면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 금식을 선포했다. 그러니까는 금식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할 것을 서로 이렇게 동의하고 금식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거기 다 참여했어요. 참 이 니느웨 성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그들이 행했다고 난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전혀 보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야 너희들 회개해 죄졌어 하나님의 성을 무너뜨린대. 그런데 이들이 모두 다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도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못하고 지적하고 변론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것보다는 경건에 이르도록 그런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경건에 가는 그런 교훈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비방하고 서로 변론하면서 이 다툼이 심하게 일어나고 적대관계를 갖는 이런 말씀 말고 하나님이 누군지에 관해서 그래서 경건에 관한 교훈을 들을 때 겨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금은요 유튜브가 보면은 그런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느라고 약점을 찾아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움을 부추기고 서로 악한 감정을 갖게 되고 믿음에서 오히려 떠나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굉장히 영적으로 잘못된 그런 말씀을 전한 사람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깨워서 경건하게 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경건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오늘 이 니느웨 백성은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여러분 굵은 배는 사람이 죽었을 때 상을 당했을 때 이런 굵은 배를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한 거예요. 참 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 니느웨 요나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이처럼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민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니느웨 백성은 아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결국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 떠났다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럼 회개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악한 그 행위에서 우리가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악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이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런 죄악을 심각하게 여기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떠난 것을 감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폐부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눈을 피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늘진 숨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 거기서도 찾아나고 멀리 도망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떠난 것을 감찰하셨습니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또 여기 특별히 6절에 보면은 아주 특별히
특별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어가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안이라. 아니 백성들이 회귀가 시작됐는데 왕도 그 소문을 듣고 왕도 그 조복을 벗는 겁니다. 왕복을 벗고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안이라. 이 말씀이 주는 그런 우리나라나 나라에 주는 어떤 교훈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분쟁이 심해요. 너무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립니다. 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구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하나님을 섬기고 또 관리들도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도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면은 이 나라가 나는 회복되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서로 계속적인 싸움을 가지고 비방한다면 이 나라 정치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리하고 관리한 많은 관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럼 우리나라가 변화될 겁니다. 아마 백성들이 변화될 거예요. 아마 교회에도 아마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7절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여러분 근데 왕이 사람에게만 금식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그러니까 짐승도 소떼도 양떼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야, 참 왕이 그 백성들이 금식하는 걸 보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왕 자리에서 일어나 조복을 입고 벗고 금식하며 죄를 덮어 쓰고 백성들에게 다시 금식을 선포하고 또 모든 짐승 소나 양이나 이런 양떼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왕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게 참 너무 신기해요. 아니 짐승에까지도 먹지 말라고 짐승에도 물도 음식도 먹지 말라는 건 아주 죄악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죄를 깊이 뉘우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조차도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는 이런 왕인 겁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철저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그 죄에서 떠날 것을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자신이 먼저 이렇게 본을 보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따라올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이 땅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여기요 회개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아이 먹지도 않지 또 짐승도 다 금식시키지 또 부르짖지. 그러니까는 회개하는 것은 심령이 진실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때는 우리는 우리 심령이 상하거나 깊은 죄에 빠질 때 통회하고 부르짖습니다. 간절한 거죠. 아니 이런 심판을 하나님 내려주지 마세요. 날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줘요.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간절합니까? 금식도 하지
부르짖지, 짐승에게도 먹을 걸 주지 않지. 이런 니느웨 백성들이 이런 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그 죄악의 도성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어떤 죄가 있든지 하나님은 그 죄에서 돌이키시면 구원하십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죄도 많이 짓고 합당하게 살지 못한 날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하고 하나님과 두려움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진실하게 눈물로 기도한 적이 참 여러 번 됩니다. 때로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나는 끝났나? 이 정도로 심각하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실하게 부르짖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죄악에서 떠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나를 용서해 주더라고요. 아니, 나뿐만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을 소생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은혜가 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고 때로는 유혹과 미혹을 받아서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과 회개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흥될 수 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비춰주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자극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돌이키고 진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심령이 강팍해지고 어두워지고 무뎌져서 회개할 기회를 잃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깨우게 하시는 일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고침을 받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